위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다윤 첫 득점입니다. 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가연의 백핸드 반격 벗어났습니다. 네. 이다윤의 서브. 좋아요. 자, 박가연 과감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네. 때문에 이다은 선수는 좀 임팩트 조절 또 거리 조절을 맞춰야 되겠네요. 이다은의 포인트예요. 이다은 연속 득점. 상대방을 공략을 해야겠죠. 이다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야, 좋아요. 직선으로 백핸드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번엔 포핸드도 강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런 박가연 선수의 플레이를 대응하려면 다은 선수도 조금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가연 선수를 흔들어 놓으려면 코스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이다은 쫓아가야 선수가 지금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다은 놓칩니다. 두 포인트 박가현이 앞서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백대백 박가현의 득점. 아. 와, 박가현 선수의 노리고 있습니다. 서브를 강한 포핸드 플링으로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박가현이 맞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핸디캡이 가장 적은 종목입니다. 네. 아, 두 번째 좋아요. 게임 이다은 선취 득점. 그렇죠. 저기서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그래 이다은 선수의 플레이 좋습니다. 1대1 동점 곧바로 동점이다. 좋아요. 아, 걸렸어요. 이다은 와, 박가연 선수 도전을 이다은은 이겨내야 됩니다. 야, 박가연 단 네트 걸립니다. 역전까지 내달립니다. 네. 그런 부담을 이다은이 좀 떨쳐내야 됩니다. 자, 백핸드가 좋군요. 박가현의 득점. 네. 아, 좋아요. 좀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다은의 이타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가. 네트 맞고 나갔어요. 이다은. 좋아요. 네. 네. 그래요. 오. 이번엔 벗어납니다. 이다은. 자, 서브가 통했어요. 아, 이다은 벗어납니다. 경기 끝.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